엄청 힘들었던 이사가 끝나고 마지막 한 박스입니다. 안녕. 뭔가 서운하네요. 떠나려니. 여기가 제 첫 앨범 커버 사진 찍었던 곳인데 떠납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잘 지내셨나요?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프랑스 들어와서 처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. 제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 1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우선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도착한 날 공항에서 지갑을 털렸어요.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정말 당황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여튼 뭐 잘 해결했습니다. 포기하니까 모든 게 행복해지더라고요. 두 번째로는 루마니아로 짧은 휴가를 갔다 왔어요. 얼굴 보이시죠? 루마니아는 40도더라고요. 많이 탔습니다. 그 다음에 한 5일에 걸쳐서 이사를 진행했어요. 제가 그 전집에 좀 오래 살았거든요. 계산해보니까 7년이나 살았더라고요. 7년이란 시간을 또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오래 산 집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해서.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가장 오래 산 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작은 집이었다는 게 참 추억이네요, 지금 생각해보니까. 그 집에 살면서 추억이 정말 많은데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. 첫 번째, 거기서 제가 졸업장을 3개나 획득했어요. 무슨 공부에 그렇게 미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이렇게 재즈란 음악을 하지만 클래식이란 음악에 대한 그런 갈증도 항상 있었어서 그렇게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졸업장이 3개나 됐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습을 많이 한 기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원래 사람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할 때 연습을 가장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연습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생 없었던 굳은살도 생겨보고 하다가 어깨도 너무 아프기도 하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참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앨범이 두 장이나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두 장도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 맞죠? 여튼 두 장도 나왔고 어렸을 때 제가 외국에서 나가서 음악을 활동하는 게 항상 꿈이었는데 미약하나 아직은 미약하지만 여튼 그 첫 걸음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유튜브 채널 자취남의 그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기도 했었어요. 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 너 봤다고 막 이럴 때 너무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나중에 이사를 가면 다시 그 집을 볼 일이 없잖아요. 저는 영상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. 자치나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. 제 채널이 큰 채널도 아니고 뭐 자극적인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랑 또 잘 맞지 않는 채널인 것 같은데 또 봐주시는 분들이 2,000명이나 넘게 있다는 사실에 진짜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리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 이사도 잘 마쳤으니 또 새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우선 제 이 집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연도 말에는 꼭 녹음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기다려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. 새로운 앞으로 또 영상도 더 자주 올리고 음악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
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